강한기 두 가지로 논하는데 힘의 강한기 있는 것이 있고 질로 강한기 있는 거죠. 질. 우리 질로 강한 사람은 끝으로 보이지 않죠. 내 질은 속에 있는 거거든. 그런데 끝으로 강한 거는 힘이다. 그런 물질의 힘이라든지 무슨 내 파워의 힘이라든지 무슨 뭐 강하다 하는 게 막 강하게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지만 속에는 약하다. 근데 힘의 원리와 이 지적인 원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아주 샘님 같은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강한데 이 아주 그 힘 있어 보이는 저 사람보다 샘님 같은 사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보일 때 이런 거는 카리스마가 있고 어떠한 질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지적으로 강한 사람도 자세히 보면은 눈빛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위 안에서 부드러우면서도 엄청나게 강한 게 내가 소름 끼칠 만큼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바로 못 보는 거지. 내면이 강한 사람은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냥 쳐다보고 강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강한 면이 그 사람이 뭐를 갖췄고 뭐를 질량을 갖췄느냐에 따라갖고 힘이라는 것이 달리 나온다. 그래서 그를 많이 그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힘으로 못 꼽습니다. 지식으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힘으로 칠 수가 없다. 끝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 강인함은 아주 표가 없으면서도 강한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고문을 해도 엄청나게 힘 좋은 사람은 아프면 막 감을 질러요. 참을 만큼 참다가 이빨이 부러지면 막 갑자기 이러지. 지식으로 나를 갖춘 사람은 그렇게 무섭게 이렇게 몸을 다루는데도 딱 까물지 아프다 소리 안 해. 그만큼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진짜로 강해지려면 갖춰야 된다. 거기 말고는 없다. 힘이 있는 사람도 내가 갖추어서 그 힘을 가지면 그는 너의 힘에 10배가 더 강해진다. 밖으로 내가 힘만 가진 사람도 안에 지식을 갖추게 되면 이것이 10배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갖춤이 없이는 강해도 그거는 그 안에 내공의 힘으로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강하려 그러면 내 영혼이 강해야 돼. 육신이 강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강해야 된다 이 말이야. 신이 강해야지. 동물지가 이거 연장이 강하면 얼마나 강할 것 같아. 내 안에 영혼이 신이거든. 신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육신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이 자연의 모든 걸 이용을 해서 내 신장이 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배워야 돼.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식은 일반 지식이 있고 진리의 지식이 있고 지금 일반 지식은 누구나 다 갖추었을 때 필요한 거는 또 이렇게 공유할 때니까 인터넷 가면 다 배우면 되고 진리는 이때까지 이 땅에 오지를 않았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질량 있는 진리로 갖추는 것을 지금 하는 이유가 진리로 내가 100일만 갖추면 네가 30년 동안 지식으로 새가빠지게 갖춘 게 다 허물어지고 새로 만들어져. 그게 달라져. 이해가 돼? 내한테 강도가 높게 들어오는 것은 평소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너가 행동하는 것이 날카롭고 강하게끔 안 했으면 내한테 강도 높게끔 해갖고 오지를 않아요. 평소에 내가 부드러웠다. 내 행함이 부드러우시면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근데 평소에 내가 한 행동에 따라가지고 누가 내한테 접근을 해올 때 여기서 내한테 조금 준비를 더 해갖고 오는 게 강하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평소에 하는 행동을 조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유하게 행동하는 거로. 내가 유하게 행동하는 이러한 수련을 하게 되면 네가 눈이 풀립니다. 힘이 들어가 있던 눈이 부드럽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눈이 뭐 이렇게 무너졌다 이게 아니에요. 부드러워지면서도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풀려요. 그럼 내가 다 이러고 있으면 내한테 접근하는 게 준비를 많이 해가 와요. 이건 내가 감당하기가 분명히 어려워집니다. 내보다 더 준비해가 오거든요. 상대가 다가올 때는요. 내보다 밑에 돼갖고 올랐고 하는 미친 사람이 이거는. 내보다 더 강한 준비를 해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발톱을 숨기고 있던 걸 언제 확 꺼낼 수 있느냐. 요 힘을 가지고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당하죠. 요거거든. 이제 고른 거고. 부드러우면 다 보여요. 강한 만큼 맥히는 거거든. 부드러우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이 났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강해져 버리면 깜깜해지는 겁니다. 부드러워지면은 다 보여요. 이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침착하고. 부드러우면 침착해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침착하면 멀리 깊이 이걸 다 보는 겁니다. 그럼 운용하는 거는 아주 쉽죠. 나는 내한테 엄격하면 안 돼요. 나는 내한테 부드럽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자신한테 부드럽게 해야지. 그래야 부드러움이 나오는 거지. 자신한테 엄격하다는 소리는 뭐를 이야기하냐. 모질했는데 요렇게 해야 되니까 엄격하게 요렇게 자꾸 해야만 요렇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은 내가 모질하니까 하려고 들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갖춰진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려고 들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지금 하는 행위 자체가 부드럽고 이 자체가 지금 나고 이거 지금 사는데 뇌를 왜 채찍을 하고 엄격히 하냐. 자신을 갖추는 데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갖추고 나면 내 삶은 아주 편하게 그냥 펼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것이고 활동 그 자체가 스스로 엄격함이 다 들어가 있고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이 나를 엄격히 지금 해야 된다? 인격을 바로 갖춘 사람은 활동할 뿐이에요. 이게 그렇게 지극히 부드럽고 편안하다. 자신한테 엄격한 것은 모질할 때 채찍을 하고 노력의 성격이지 모질할 때 이야기다. 모질한 것은 갖추어야 되는 것이 채찍한다고 되는 시대는 끝났다. 무식할 때 채찍질해야지. 무식할 때, 천지도 모를 때는 채찍도 맞아가며 크는 거지만 성장하면 할수록 채찍이 웬 말이냐. 그때는 말이 채찍이 되고 조금 더 크고 나니까 말이 아주 비단결 같아진다. 강하다는 것을 어디로 그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돈이 있고 사람이 있어갖고 이 파워를 가졌느냐. 요 강하죠. 이랬다면 힘이 세냐. 강하죠. 지식을 갖춘 거는 얼마나 강할 것 같으냐. 힘은 절대로 힘이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쓰여가지고 뭔가를 움직일 때가 있고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힘으로 쓰는 거는 한계가 있다. 포용을 할 줄 안다라는 것은 갖추어진 사람이다는 얘기입니다.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은 포용할 수가 없다. 지식의 질량이 모자라고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다. 없음.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포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 논리로 포용했다라고는 하나 그건 포용이 아닙니다. 포용은 어떻게 해야 포용이 되는 것이냐? 아끼고 사랑할 때 포용되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 그때 포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거는 지식을 갖추지 않고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내가 강하다 이거죠. 강한 거 하고 많이 배웠다라는 건 틀립니다. 강하다.
너무 강하다. 이 강한 사람이 내 사고를 정립을 한다면 어떤 사고든지 정립을 해가지고 돌파를 하는데 너무 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사람이 멀리 가. 자석이 마이너스가 강하면 튕겨나갑니다. 근데 플러스가 강하면 땡겨오는 거거든. 이건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럼 내가 강한데 플러스로 강하다. 너는 쫙 달라붙습니다. 내한테. 오는 사람마다 내한테 다 달라붙죠. 그래서 나는 큰 무리를 만들게 되고 너는 큰 힘을 쓰게 된다. 근데 내가 고집이 강한데 마이너스 고집을 가지고 있다. 내 것만 옳고 네 것은 항상 두드리고 있다면 상대는 간다라는 거죠. 멀리 떨어져 간다. 그럼 나는 항상 외롭겠죠. 나는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임자가 없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이 사람은 임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내를 조련을 해줄 수 있는 임자를 만나기 전에는 항상 외롭다. 그 사람이 바르게 깨우침을 갖는다면 큰 힘을 써서 많은 사람을 득되게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깨우치지를 못한다면 주위를 불안케 하고 힘들게 한다. 세상을 혼탁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잘 다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의욕이 앞섭니다. 의욕이 앞서는데 뇌를 갖춤을 못해서. 의욕 앞서는 힘은 가지고 있는데 뇌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답답고 미치는 겁니다. 의욕이 큰 사람은 뇌를 공부를 해야 돼. 뇌 공부 없이는 절대 네가 생각하고 네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뇌를 갖추어야만 한다. 갖추지 못하면 너는 평생을 어렵게 살다가 외롭게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네가 세상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또 떠들이 구신이 돼가지고 이 사회를 또 어렵게 하는 죽어서까지도 사회에 아주 떠도는 바른 데 가지도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찾아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서 한 뜸이라도 내 인생을 살고 갈 때 너는 모든 것이 벗어나게 된다. 이런 것이지. 내 고집을 주장하는 자 절대 사람들과 힘을 모으지 못한다. 그래서 내 삶은 항상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 그 남편들이 아주 그 기운이 세고 이게 아주 고집이 세고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살짝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좋아할 만한 방법으로 찾아 들어가십시오. 요것이 그 사람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는 것들이 모질이기 때문에 모질이는 틈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잘한다 해주고 좋아해주면 좋아하지 아주 좀 못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잘난 척 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다가가는 방법. 이거는 내가 도움을 청해라. 요거 도움을 청하면 누구든지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우리 아들도 내가 도움을 청하면 아들이 움직입니다. 한데 우리 아들한테 이거 좋으니까 니도 해라 이렇게 하면 엄마나 해라 이렇게 하고 그거는 긁어보지도 않아요. 이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이들한테 들어갈 때도 아이들한테 너가 이런 거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엄마는 이게 참 분별하기가 이렇게 많이 힘이 드니까 네가 똑똑하니까 네가 이런 걸 조금 도와다오. 이렇게 한 거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지가 그 부탁은 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좋으니까 너는 그거 이 좋은 공부니까 좋은 거 해라 이렇게 하면 이 보지도 안 했고 그리고 이 내가 하는 건 내가 엄마보다 더 똑똑한데 그 말을 듣나요? 안 듣습니다.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다가가면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이끌고 가는 지혜를 열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내만 출혈이 심해요. 예? 서로가 출혈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있는 것은 부인한테 다 오는 겁니다. 예. 남편하고 붙어가고 출혈을 이렇게 봐야 결국은 고스란히 부인이 다 겪어야 돼. 이게 감당을 해야 돼. 아, 그런 미련한 짓은 안 하는 겁니다. 살살 다루세요, 이렇게. 예? 아. 그 착한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살면서 어려움을 다 당해.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강해지는 거거든. 강해지는데 거꾸로 강해지고 있어.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라고 아주 냉정해지고 있다고. 냉철해 가고 있어야 되는데 냉정해지고 있는 게 문제죠. 착한 거 바라면 네가 이 잘못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줄은 모르고 내 잘못을 모르고 아주 냉정한 이 그는 차운 사람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네 고통 네가 안거든요. 이제 착한 사람들도 바르게 쓸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사회에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해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냉철하게 깨우칠 때가 됐습니다. 겪었거든. 이 사람들 가르치는 법이 또 있어요. 강한 사람들을 나는 이때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 가르치는 법이 또 있어. 그 사람들은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눈물을 펑펑펑펑 짜요. 후드를 패는데도 눈물을 흘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그 연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후드를 패게 두드리 패도 엄청난 감정을 실어서 당신은 뭐 이렇게 해도 눈물을 흘리면 내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거든. 강한 기 밖으로 돌출되는 사람이 있고 강한 기 내면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 착한 사람들은 내면에 강함이 있는 거라. 예? 이 사람들은 크게 쓸모가 있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바르게 잡을 때 이 착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특별히 봐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울고 난중에 기쁨을 찾을 때는 대자연의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거든. 여성들이 이렇게 난중에 보니까 악에 바치니까 독한 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우리에게 만날 때 에? 남자들이 여자 만날 때요 연애할 때 아이고 부드럽다고 만났거든요. 아 저것들이 난주 지독하더라니까. 남자는 게임이 안 돼요. 숨기는 게 인간은 묘한 거거든. 이게 포장을 해놓은 게 밖에 게 있고 안에 게 있어요. 지구가 밖에 게 있고 안에 게 있듯이 에? 바깥에 표면적으로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좋아. 내부에 들어가 봐요. 끓어넘치는 용광로가 있다는 사실이거든. 에? 숨겨놓은 그 아내를 보면 아주 집지도 못할 그죠? 아, 아주 팔팔 끓어요. 들어가면 다 죽어. 의논은 주장하고 의논은 틀리는 겁니다. 주장하면 안 된다. 내가 의논한다 해놓고 탁 모여니까 내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 의논하지 말라고 지금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 저 사람들은 저 사람 의견이 안 나와. 이러면 네 혼자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였는데 네 혼자 하는 거네. 의논할 때는 나의 것을 의견을 내놓아라. 내놓는 게 척도가 밑에서 50% 갈 때까지는 척도가 의견이 되지만 이게 좀 수위가 넘어섰다. 요래 되면 주장입니다. 주장이 프로테이저로 이제 가는 거죠.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 입을 막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 의견을 하자고 모인 안 하고 상대 입을 막아서 남의 시간을 깝깝하게 하고 상대가 깝깝해져요. 요럴 때 표현하는 게.
깝깝하게 한 만큼 네 일은 잘못된다. 참 기가 찹니다. 대자연의 운행법은. 이런 걸 우리는 지금 이런 공부를 너무 안 했어. 조금만 탁탁탁탁 따고 지나갔어도 우리는 이런 실수 안 하고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게 지금 운영 안 했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건데, 대자연의 원리, 운행의 법칙의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거 우리가 한 20년 동안 절에 가고 교회 가고 그렇게 쏟아지 다니면서 그런 데 갔을 때 이런 걸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공부는 안 시켜주고, 부처님이 최고니까 무릎 꿇고 절하고 무조건 매달리라 그러고, 하느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최고께 매달리라 그러고, 아주 그냥 한 20년 그래봐요. 바보 돼요. 국민들을 바보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잘 될 것 같으냐?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나라는 표가 나. 국민들의 질량이 좋아야 이 나라를 빛나게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운 바람에 지금 이 나라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아리켜야 되고 배워야만 내 질량이 좋아져야 어떤 일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앞에는 계속 네가 할 일을 주고 항상 환경을 줍니다. 내 질량이 모자라면 이 일을 처리를 잘 못하고 내한테 오는 걸 그도 여치를 못해 네 힘으로 못 만들어서 그 다음 오는 일을 또 처리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배우고 갖추어야만 어떤 일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돼가지고 나는 항상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멋진 인생 살아야지. 자기 주장은 맞는 거 맞습니다. 근데 니한테 맞죠? 내 주장은 내한테 맞는 거지 상대한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하고 말을 하지 말고 니 혼자 해라. 그럼 다 맞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한테 왜 내 주장이 안 맞느냐. 상대는 내하고 틀린 거죠. 환경 자체가 틀리고 지금 그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내 주장이 저기에다가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안 맞다면 저기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거는 서로가 면접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면접을 보니까 이 사람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도 먹히겠다. 조금 더 깊게 하니까 여기 서로가 동질성이 맞고 그러니까 또 좀 더 깊게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가보니까 우리는 뭔가 맞추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인연이 되는 거죠. 왜 맞추어 갈 수 있게끔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의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논했기 때문에. 뭐든지 의논하면 맞춰갈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의논하면. 근데 내가 주장성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는 안 되겠다예요. 앞으로 모든 일을 풀어갈 때는 내가 주장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의논했는가 주장했는가. 그래. 안 풀려갈 때는 주장을 했고 풀려간다는 것은 의논을 한 겁니다. 자식과 부모라도 의논한 거하고 주장한 거하고는 정확하게 분별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의논한 건 의논을 받아줄 뿐이지. 이런 거죠. 이제는 앞으로 미래는 의논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는 사회가 구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의논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하고 맨날 의논해야 돼. 개. 고양이한테 의논하고.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고양이하고 친해지고 개하고 친해지잖아. 사람은 멀리하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논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는 의논할 수가 없어. 개는 뭐 의논한다기보다 뽀뽀하자 뽀뽀하자. 그거나 의논이 될까? 안 돼. 그런 게 이제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내한테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을 펼치는 거는 내 앞에 사람이 내 인생을 펼쳐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내 혼자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자연은 아주 오묘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물질도 이 자연에는 오묘하게 만들어놨고 이것이 전부 다 연결성을 다 가지고 이루어지게끔 되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연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걸 얼마나 융합을 해서 더 좋은 질량을 만드냐 이것이 오늘의 질량 높은 이 사회에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죠? 예.
공부는 겸손밖에 없어요. 공부는 내 잘났다면 절대 공부가 안 되니까 겸손하면 돼요. 이게 버릇이 안 돼도 잘 안 되겠지만 이게 수행입니다. 내가 못난 사람은 겸손할 수 있는데 힘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는데 내가 잘났고 조금 바탕이 잘 나온 사람은 겸손하는데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내가 잘날수록 남한테 겸손해야지만 내가 아주 그 존경을 받는 겁니다. 잘날수록 겸손해야 존경받아요. 잘나면 까칠하게 만들어져가 있는 거거든요. 잘난 맛에. 이걸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해야죠. 상대를 존중 안 하는데 어떻게 상대가 내한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백성을 존중 안 하는데 어떻게 백성이 나를 우르르 볼 것이며 그런 법칙은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 공부는 두 가지가 없어요. 정확하게 공부는 상대한테 겸손하면 돼요. 이 겸손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걸 찾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겸손하는 방법. 요거밖에 없어요. 환경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자연이 주는 것이지 네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주는데 이 자연이 주는 모든 것에 내가 겸손하면 정확하게 내 공부가 되고 내 실력이 되고 내한테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최고로 앞질러가는 공부가 겸손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겸손하게 상대한테 겸손하게 행하는 거. 그건 어려워도 찾아야 되고 해야 돼요. 그거는 용빼는 재주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안 그러면 더 잘나갖고 하느님한테 진짜 잘 비쁘든지. 그렇게 잘 빌 일은 세상에 절대 없을걸요. 겸손하는 것만큼 겸손할수록 하나님한테 잘 비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나는 겸손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해요. 제일 어려운 게인가 본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네 주장이 강하다라는 사람이 되겠죠. 내 주장이 강하다는 사람은 기운이 큰 사람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 주장이 강한데 남이 이해를 못 했을 때 고집이 되는 거죠. 내 주장을 했는데 이해를 하면 내가 고집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고집을 부린다라는 것은 상대가 이해가 안 되는데도 자꾸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고집의 이름이 두 개죠. 안 고집이 있고 고집이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고집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 부리고 있다라는 것은 너는 알기는 한데 상대를 이해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것을 바르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고집을 부리는 만큼 한 가지는 빠진 게 있으니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을 공부를 못 해서 내를 못 갖췄으니까 상대를 이해를 못 시켜주니 네가 아는 것이 고집에 치유된다. 이게 남한테 나중에는 자꾸 고집을 부리면 손가락질 받으면 내 곁을 떠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외로워진다. 요래 되죠. 근데 내가 주장이 강한 고집을 부리는 이 사람이 내가 왜 이거 옳은 건데 왜 상대가 안 받아들이지? 이해를 못 시켜서 그런가? 이렇게 해서 내 공부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내 공부를 이렇게 하니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공부, 빠진 부분을 하니까 내가 보는 간을 남한테 잘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니까 전부 다 나를 따른다. 이래 되면 그 사람이 그 무리의 지도자가 됩니다. 존경받죠. 요거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기운이 큰 사람이다. 그러나 기운이 큰 사람은 고로 나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 인생을 사는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
고집을 부릴 수 있는 만큼 기운이 크다면 너는 분명히 너의 공부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만 너의 간을 세상에 펼치고 사는 게 너의 인생이다 이 말이야. 나의 인생을 못 살고 깝깝해서 산다 이 말이지. 공부를 안 하면. 작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공부를 안 해도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잘 따라가니까 안 깝깝해요. 그래서 저쪽에 노동자들 있죠. 노동자들도 봉급을 받아가 집에 가서 알콩달콩 사는 사람들 있죠. 아, 누가 뭐라 해도 사장님 어떻게 돼도 좀 이해 안 되니까 간섭 안 해요. 나 월급 잘 주니까 일 열심히 하고 가 잘 살아. 이 사람은 고집 절대 안 버려요. 고집은 상위 기운을 가진 사람이 부립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하면 정확하게 너는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고집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요거는 그 소리를 들었다 하면 아,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들어오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을 내가 찾는다든지 아, 조금 할 때는 승생을 찾고 나중에 크게 내가 진짜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스승을 찾아야만 임자를 만나야 내 고집이 끊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임자를 만나니까 뭐 고집을 갖다가 내가 두드리 패서 끊는 게 아니고 너를 이해를 잘 시켜주니 이제 고집 부리지 않으니까 끊긴다라는 겁니다. 임자 못 만나면 절대 답이 없어 그 사람은. 응. 이해됩니까? 네. 그럼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오는 것도 진행형으로 지금 온 거지 오늘 당장에 너한테 어떤 일은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럼 진행은 어떻게 해서 이게 안 좋은 게 진행으로 지금 오는가? 이것은 네 고집이 강해서 진행을 계속한다. 내가 지금 얼마나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이것도 네 고집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진행형으로 안 좋은 게 온다. 뭉친다 이래 되는 거죠. 뭉치는 것 중에서 이게 뭔가 우리 세포는 활발하게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야 됩니다. 세포와 이런 모든 이게 이런 것도 분자가 활발하게 아주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것이 뭉친다. 이거는 뭉치는 거는 인간한테 왜 뭉치냐? 내 고집이 세면 뭉친다. 고집이 세면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왜 부리느냐? 내가 아는 방법만 알고 있기 때문에. 고집은 내가 고집 부리려고 부리는 게 아니에요. 불이 진다. 왜 그래 고집이 세노 익하잖아요. 뭐, 내가 이래 생겼던 걸 해야겠네. 이래 되는 거예요. 고집 셀 수밖에 없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고집이 센 건데 고집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풀리려면 내가 고집 안 부리려고 한다고 되냐. 절대 안 됩니다. 네가 갖춘 질량만큼 그만큼 풀리게 돼 있다. 우리가 갖추는 게 뭔지 배우는 게 뭔지 알고 모르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알면 변합니다. 모르면 변할 수가 없어. 여기 우리 인간들의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알므로서 변하고 알므로서 부드러워지고 알므로서 고집도 부리지 않아지는 거지. 모르면 내 거 내가 아는 방법대로 기운도 세지. 내가 아는 방법이 강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이해를 시켜주지 못하면 나는 내 고집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힘들어도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으로 진행을 해도 또 내가 감당해야 되고 이거는 내가 강한 만큼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스승님이 지금 정법 진리로 바른 것을 가리키는 것은 내가 바르게 알므로서의 내 잘났다 안 그러고 바르게 분별함으로서의 고집이 없어지게 하려고 가리키는 건데 그냥 그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해놓고 또 고집 부리고 또 그 말씀이 맞다 해놓고 또 그 똑같이 그러고 이러니까 삶이 안 변해. 처음에만 정법을 딱 만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게 말이 이제 막 이해가 되니까 내가 그렇게 조금 노력하다 때려치아버려. 조금 좋아지면 때려치아버려. 정법 들어갖고 안 좋아진 사람 누가 있어? 다 기본적으로 좋아졌는데 처음에는 사람한테도 잘하려고 그러고 막 했는데 그렇게 좋아졌으니까 사람하고 잘하니까 같이 오졌지. 같이 오지니까 여기서 고집이 또 나오는 거야. 고집을 어디다 부리느냐 하면요. 같이 온 사람한테 부리는 겁니다. 뭔 사람한테 고집 부리는 사람 봤어요? 뭔데 왜 고집 부려?
가청어 지고 나면 여기에다가 내 고집을 여기에다가. 내 부인 처음 만나는데 내 남편 처음 만나는데 내가 고집 부렸나요? 서로가 말 잘 듣고 이렇게 좋아가. 그래 가청어 졌다 이가. 어 그래 가청어 졌는데 여기에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고집 부리고 이러다가 이제 자꾸 이래갖고 가청어 지고 나서 누구는 싸우는 기라.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 왜 갇혀온 놈은 왜 싸우냐? 갇혀고 지면 싸우냐? 왜? 이렇게 저 멀리 있는 놈하고는 절대 안 싸워. 어. 그게 공부시키고 있는데, 그죠? 상대를 위해서 살아라고 지금 만났는데, 어째 처음에만 만날 때만 이렇게 그렇게 해놔놓고, 그 이제 조금만 시간만 지나니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한다고 불만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막 이렇게. 그런 길은 전부 다 무너진다, 이거. 그럼 사람을 바르게 대하기만 하면 다 풀리게 돼 있는데, 사람을 바르게 못 대해요. 바르게 대하는 근본은 뭐냐? 내가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돼요. 내가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하면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거예요. 인연으로 보냈는데 내가 겸손하고 존중하는데 떠난다? 그런 법칙이 아예 없어요. 인연을 분명히 보냈기 때문에 보낸 것은 내가 기본적인 것만 해도 이 사람은 남아서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금방지다든지 아는 척을 많이 한다든지 네 똑똑다든지 이러면 떠나는 거예요. 네 주장이 강하다든지 상대가 듣기에 인연으로 왔는데 네 주장이 너무 강해 아무 말 없이 떠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성부를 줘도 성부를 우리가 못 받아. 요거 인지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의 길은 전부 다 사람을 통해서 다 와요. 요거 인지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이 공부 철저히 해야 돼. 내가 어려울 때는 항상 내가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하라. 내가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해라. 그럼 내 어려움이 풀려. 100일이라도 그래 해보는 거야. 큰 길을 열려면 3년 동안 그래 해보는 거야. 그 안에 100일도 1년 안에도 2년도 자꾸 좋아지면서 크게 길 열어가니까 이거는 3년 동안 해보는 거야. 다 풀립니다. 3년이면 전부 다 풀려. 그렇게 인연을 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0.1mm도 틀리게 운영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나는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하고 안 하면 또 본인한테 있는 거지. 아이고 나는 그래도 내 잘난 멋에 살지 뭐. 그렇다고 누가 뭘 아나요. 본인 어려운 거는 또 본인이 처리해야 되니까. 이거예요. 뭔가 내한테 기분 나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달라들라고 먼저 확 이렇게 하지 말고 내한테 기분 나쁘게 하거든 네한테 기분 나쁘게 할 수밖에 없게끔 이 환경을 만들었음을 빨리 생각을 해라. 누가 내한테 조금 뭐 비웃는다 비웃게끔 네가 행동을 안 했으면 절대 너를 비웃지 않습니다. 빨리 내 모순을 조금씩 찾아가라. 다는 아닐지라도 노력해야만 된다. 노력을 할 때 너를 보살필 중이지 노력 안 하는데 너를 보살필 근원한 이 대자연의 법칙은 없다. 조금은 노력해라는 거야. 조금은. 노력이 시작입니다. 시작이면 반이 되잖아. 근데 전부 다 그냥 내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썩내고 니한테 마음에 들게끔 해야 될 법칙은 또 돼 있는데 네가 잘했으면 네한테 잘되게끔 돌아오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네가 잘못된 게 있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오는 겁니다. 자연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냄을 인자는 조금 줄여라. 화냄을 줄이고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번 내더라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제 아니까 빨리 뉘우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서너 번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화내던 게 한 30% 줄어들어요. 나도 모르게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나도 모르게 버릇이 고치진다. 전에는 화를 내놔놓고 계속 화 풀릴 때까지 화내고 안 돌아왔잖아. 지금은 좀 우리 정법 가지고는 아니까 화내놓고 아이고 참말로
이러고 또 돌아오지 않냐 이 말이죠. 아,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해놓고 빨리 찾아갖고 돌아오는 거. 요거는 지금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딱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래. 안 그러면 예, 하는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잘못한 거 알았으니 됐다 이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뭔가 잘못해놔놓고 잘못했을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아니까 됐다 봐주잖아요. 빨리 돌아와가지고 이거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이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저를 딱 봤는데 저거 시간이 지났는데 한 3년 있다가 잘못했다가 안 봐주는 겁니다. 여기 빨리 돌아왔고 그럼 우리 하나님한테 선자리에서 그냥 바로 통하거든요. 하나님은 스승님도 바로 통해. 이렇게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아이고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딱 용서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안 돌아와요. 이제부터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 우리는 척하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 모순들을 조금씩 잡아갖고 잘못된 버릇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걸 알았다면 이거를 조금씩 잡아가는 것부터 우리는 하고 있자라는 겁니다.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스님을 왜 빨리 만났느냐? 꼴통이라서 빨리 만난 거예요. 전부 다 꼴통들이라 가지고 아주 지독하게 고집 센 사람들이라고 빨리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내가 잡아놓으면 딴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때까지 갖추는 걸 누가 잘 못 갖춰줬다면 그걸 스승님이 지금 다 갖추게 해주려고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전부 우리 홍익 인간들을 바르게 못 갖춘 게 있어도 지금 충만하게 만들려고 새로이 전부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문을 꾸준히 들으면 네가 전부 다 근기가 커지고 갖추어집니다. 이게 분별이 달라지고 엄청나게 팽창하고 달라집니다.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면서 내가 이해되게끔 내한테 누가 가르치는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요거지 내가 못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장해 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